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영장이 기각이 되었지만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증거와 증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월성 수사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전망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이 네. 받아들여질 줄 알았는데 기각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월성 수사가 상당히 난관에 부딪히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검찰에서는 그에 관계없이 네. 수사를 착착 진행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고 해서 그 죄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또 예전에 보시면 지금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처음에 구속영장이 두 번씩이나 기각이 그렇죠. 됐다가 세 번째 우병우 수석도 마찬가지죠. 두번 기각됐고 세 번째 됐고요. 또 불구속으로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법정 구속되는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이 지금 뭐 민주당에서 주장하듯이 뭐 수사가 잘못됐다거나 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아예 혐의가 없다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 과장되고 진짜 아전 인수로 지금 해석하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재판부도 법원도 네. 구속영장의 그 발부 필요성이라든가 정당성이 현 단계에서는 없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열어놓은 건데 네. 문제는 백운규 장관이 경제성 평가 조작의 그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네. 전력 이용률이라든가 판매 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작했다는 그 산업부 공무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정과장이라든가 지금 불구속 그렇죠. 상태입니다마는 또 김모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서 또 그런 것들이 입증이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겁니다. 사실 구속영장 기각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도 사실은 이 구속영장 기각은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은 가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많은 언론들이 단독 기사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장 사유, 영장을 발부해달라라고 법원에 요청한 그 사유가 일부 언론에 이제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세 명, 그러니까 서기관하고 국장하고, 그 다음에 과장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두 사람은 구속이 되고 정모 과장은 구속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세 사람이 그러면 단독으로 이런 어떤 조작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 즉, 그 윗선인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구속 사유에 굉장히 큰 그렇죠. 이 상황인데 굉장히 큰 어떤 그 포션인데 지금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백운규 장관이 지시를 했다. 즉 말씀하셨듯이 S 회계법인이 이 삼다 회계법인이 다뭐 나오죠. S고 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한신문에서는 S라고 지금 이니셜로 숨겨서 삼덕 회계법인이 이 회계법인을 보호해 줄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리 회계법인이 위에 압력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의 그렇죠. 의무를 다 해야죠. 그렇죠. 공개를 한 거니까요. 이거는 뭐, 예. 5월 11일 날, 5월 3일 날첫 번째 회계 그 보고서에는, 이 월성 1호 원전이 계속 가동 시 경제성이 2,772억 원이나, 이익이 돌아온다라고 했다가 6월 11일 날에는 이걸 바꿔서 마이너스 91억 원, 91억 원이 손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이용률, 얼마나 이용하느냐, 또 판매 단가가 얼마냐, 이것들을 내려서 경제성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게 만드는데, 바로 공무원들이 압력을 넣고, 그 공무원들을 그
백윤규 산업부 장관이 직접 지시했다라고 이 공무원, 해당 공무원들이 증언을 했다. 이런 내용까지 있는데 사실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건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백운규 장관은 자신은 그러한 지시를 한 바도 없고 그렇게 조작했다는 그런 어떤 보고를 밑에 그러니까 과장이 있든 국장이든 아무한테도 받은 기억이 없다. 기억이 안 난다고 되게 그러지 않습니까? 잡아댈 아, 때. 그렇죠. 기억이 안 난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용률을 85%에서 60%로 낮추고 단가도 63.11원에서 51.52원으로 낮추니까 당연히 경제성 평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마이너스까지 간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당시 박모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한테 실장에게 예. 이 경제성 평가를 낮춰가지고 조기 폐쇄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역시 비슷합니다. 원전 개수를 뭐 뜯어 맞춰라, 한수원을 압박하라라고 해당 공무원들을 직접 지시를 했고요. 또그 밑에 이제 왜 행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들 있죠. 행정관들은 또이 실장 밑에 국장이라든지 또 원전 서, 산업정책국이 그거의 국장, 부장, 핵심이거든요. 과장 막 서기관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서 똑같은 내용을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단독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사실상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야 윗선으로는 이제 다 막힌 거 아니냐, 수사는 끝난 거 아니냐, 청와대까지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전망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내용을 보면 백운규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도 있지만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 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하는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증거가. 그렇기 때문에 백운규 장관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적으로 했다라는 그런 정황은 청와대 수사로도 계속 갈수 있다. 백운규 장관은 만약에 구속영장을 계속 청구를 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하더라도 그런 증거, 백운규 입에서 꼭 나오지 않더라도 해당 공무원들 입에서 이미 증언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그 원전은 언제 폐쇄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에서부터 지금 그 한마디에서 시작이 됐는데 최희봉이가 에너지정책실장한테 그런 압박성 전화를 했을 때는 이게 청와대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거고 당연히 그 박모 실장은 또 백운규 장관한테 당시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청와대가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 빨리 없애라 겁니다. 중단을. 그러니까 이제 백운규도 바로 그 담당 과장이 와가지고 이거 한 2, 3년 더 그대로 운영 오면은 몇 천억이 남습니다 하니까 너 죽을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청와대 뜻이 어떤데 그렇게 된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쪽에 보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지금 보도는 사실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다라는 그런 정황이나 증거가 있다는 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없었죠. 백운규가 죽을래 라고 얘기했다. 최희봉이 백운규한테 얘기했다. 이런 식의 어떤 보도, 그런 그림이 그렇게 구도가 짜여졌었고, 그렇기 때문에 백운규의 그런 어떤 증언이라든지 또는 백운규의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희봉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라는 게 직접적인 관여가 드러난다면, 바로 또 최희봉으로 이제 이 수사가 확대가 되고, 구속이 확대가 되고 또그 윗선인 김수현 뭐 TF 팀장 수석 김수현 수석이라든지 또그이 전체적인 그림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 검찰에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은 또 하나는 한수원 이사에서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게 2018년 6월 15일 아닙니까? 그런데 5월 29일자 백운규 장관의 직인이 뜨진 공문서가 나왔어요. 공소 나왔죠. 그게 이제 빨리 폐쇄를 이미 결정해 놓고 그 폐쇄에 따라서 다른 대안 사업이 있는지를 지금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공문은 특히나 공공기관에 보냈어요. 과기부라든지 또뭐 한수원이라든지 이런 행안부 원자력 행안부라든지 이런 곳에 이틀 내로 해라.
31일까지 그렇게. 이틀 내로 대안을 마련해라. 그런데 대안을 마련하라는 건 뭐냐면, 이 한수원이 그렇게 결정한다는 걸 미리 확언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경제성이 없다. 아직 한수원 이사회도 열리지 않은 어떤 시점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덕회계법인이 이 단가를 낮추고 이용료를 낮춰서 경제성이 없다라는 보고서를 낸 시점은 6월 11일입니다. 예. 그래서 삼덕회계법인은 아직도 첫째 보고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난다는 보고서밖에 없는 시점이에요. 5월 예. 29일이라면. 근데 이익이 난다는 보고서를 갖고 있으면서 이거 폐쇄할 테니까, 폐쇄하는 게 기정사실이니까 이 원전 대신 다른 대안을 내놔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이미 큰 그림이 그려져 있고, 백운규가 이미 이 모든 것들의 중심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지금 이 공문은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검찰에서 아직 백운규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는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과거 전례로 보면은 검찰에서 기각이 됐더라도 그 기각 사유를 잘 분석해서 더 보강해 갖고 지금 소명이 좀 부족하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다툼의 여지가 그러면 있다. 재청구 가능성이 또 있는 건가요? 그건 제가 확언해드리기에는 조금 아직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수사를 보강을 하거나 새로운 어떤 사실들이 드러나야 될 텐데, 지금 검찰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특히나 이 모든 것의 소스가 정모 과장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정모 과장이 유일하게 이세 사람 중에 자신이 한 행위를 전부 다 인정한다. 라고 이 죄를 이 혐의를 인정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인정한다는 건 바로 이런 어떤 그런 그 소환됐을 때, 검찰에 소환됐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의 진실을 밝혔을 가능성이 크고, 지금 말씀드린 단독 보도들도 사실은 그 정모 과장이 굉장히 중심적으로 증언을 한 내용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 두 사람, 위에 국장과 밑에 서기관은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도주의 우려가 있다 해서 구속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면 어찌됐든 지금 또 다른 뭐 증언이라든지 또 다른 증거를 찾아낸다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거든요. 사실은 감사원 감사에서 충분히 증언과 증거들을 확보를 해서 검찰한테 넘긴 거 그렇죠. 아닙니까? 뭐 1000페이지가 넘는 그런 보고서를 넘긴 거니까요. 감사 보고서를. 네네. 거기에 이제 검찰에서 좀더 추가적인 조사를 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백운규 장관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재청구를 할 수도 있고, 뭐 네. 기각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는 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불구속 기소를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고, 나아가서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희봉 전 비서관, 지금 가스공사 사장이죠. 네. 영전에 있죠. 이 사람은 가스공사에 있으면서 또 북한 원전 뭐 이런 것도 또 연구 보고서를 내도록 5천만 원에. 만들고, 예. 아주 여러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위에 이제 결국은 김수현, 당시 네, 사회수석이었죠. 사회수석. 에너지 정책 TF를 네. 만들어가지고 문미호 과기 보좌관 등을 포함해서 이 에너지 정책 전반을 총괄을 했기 때문에 김수현까지 수사는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윗선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수현 수석까지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그래도 월성 원전 1호기가 어떻게 해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고, 이렇게 짜맞추기로 해서 이 월성 원전 1호기를 폐쇄했나라는 것을 밝혀내는 그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꼬리 자르기 한다면 검찰도 검찰의 어떤 그런 그이 존재를 더 이상 국민들이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 될 테니까, 명운을 걸고 사실 이도봉 대전지검장이 하고 이걸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월성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의지를 네,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징계에서 풀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직무정지에서 풀리면서 바로 나와서 복귀해가지고 보고받은 게 바로 이 월성 수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백운규 하나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마치 백운규는 무혐의인데 이 월성 수사를 잘못 수사를 하고 있다,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폄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쏙
이게 띄워주었는데 그 후로 좀 잠잠하더니 또 공격을 개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자꾸 뭐가 떠오르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그 배제 때, 이 민주당 쪽에서 한 말이 있어요. 자꾸 선을 넘는다, 선을 넘지 마라. 라고 했거든요. 전그 선이 뭘까? 당시에는 딱안 떠올랐는데, 보니까 이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였더라. 왜냐하면 월성 원전 1호기 그이 관련 삭제 기록에서 북한 원전과 관련된 의혹, 그런 관련된 문건 삭제 의혹이 나오자마자 청와대가 보인 반응이나 최재성 정무수석이 보인 반응이나, 민주당이 보인 반응을 봤을 때, 이건 정말 이 3년, 4년여 동안 가장 뭐랄까, 화들짝 놀라고 가장 강렬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무수석이라는 건 원래 이 다른 곳에서 야권이랑 싸울 때도 중간에 가갖고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정무수석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나서서 싸워요, 정무수석이. 대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선은, 이건 선이다. 마지막 선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월성 원전 1호기가 가장 아킬레스건이다. 그런 반증이 도리어 민주당이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황운하, 김남국 정말 천방지축 날뛰는 의원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 해체 법안까지 내버리지 아니,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몇 개월 전이지만, 이게, 아, 그냥 이렇게 묻히겠구나 했는데, 웬걸요? 지금 당 지도부에서는 그거 그대로 취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움직임 그러니까 보니까. 원래 윤호중이가 TF로 되어 있는 검찰 개혁위에서 수사청구 기소청구 해가지고 완전히 분리하겠다. 검찰에 수사권을 뺏어버리겠다. 그런 방침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전 설마 했죠. 설마 검찰을 아예 저렇게 그 조기 조각으로 남길까? 근데 실제로 지금 뭐 법안 추진한다고 난리를 치는 거 보면, 아, 이게 지금 월성 원전 1호기 이 지금 이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걸 얼마나 막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권을 뺏어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별걸 다 하는 게 아니냐. 아니, 판사 탄핵도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누가 그걸 당시 얘기가 나올 때참 웃기는 인간들이다 했는데 그걸 현실화되고 그렇죠. 있지 현실화하고 않습니까? 있죠. 저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유임시키는 상황에서 바로 이 재판에서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이렇게 사람이 음모론에 빠지면 안 되는데, 또 음모론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알았나? 벌써 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었나? 그래서, 아, 유임돼도 상관없어. 이렇게 된거 아니냐? 아, 참, 기가 막힌 그런 음모론입니다, 이건.